외국인 멤버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. 데뷔 후에 K-POP 프로의 무대는 어땠는지, 꿈꿔왔던 거랑 어떻게 달랐는지 질문 주셨는데, 일단 궁금해요. 달랐어요? 꿈꿔왔던 거랑? 아, 네. 디타입니다. 네. 꿈꿔왔던 거랑 전 지금까지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. 그냥 그래요?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TV 보면 아, 제가 나오는 거 보고 그것도 신기하고,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그 뒤에 준비하는 게, 음악 방송 준비한 게 그렇게 많은 것을 뭔가 신경 써야 되는 거, 저는 아직도 와 대단하다 생각해요. 네, 그렇죠. 연습생이거나 그 이전에 지망생일 때는 그냥 화려한 무대만 네, 모습만 무대만 보였는데 보고. 준비할 게 너무나 많으니까 춤이랑 네. 춤이랑 노래 하는 것만인 줄 알고 네. 그 뒤에 준비하는 것들을 이렇게 신경 쓸 일이 맞아요. 이렇게 많다. 맞아요. 프로답게 정말 준비할 것도 많지만 집에서는 그래놀라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신경 쓸 것도 많고 농담이었습니다. 아마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좀 더 다져지고 단단해지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란 생각이 네. 들어요. 네. 네. 데니스는 어때요? 저는 그래도 실감 저도 실감 안 나죠 아직. 근데 그래도 할 때마다 진짜 무대 아무리 연습할 때 힘들더라도 몸이 힘들고 막 그런데 진짜 연습해야 될 뭔가 딱히 뭔가 아 진짜 너무 힘든데 너무 피곤한데 그래도 연습해야겠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무대 딱 섰을 때 아 진짜 이 무대 하기 위해 진짜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보람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리고 그래도 저희 멤버들 중에 막 저희 다 외국에서 온 멤버들 되게 많으니까 서로 막 이해해주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마음 따뜻하고 마음 공감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옆에 곁에 있어줄 사람도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. 네, 본인들은 실감을 못해도 사실 고국에 있는 뭐 팬들이나 가족들은 많이 실감할 것 같아요. 맞아요. 더 잘 네. 알아요 저희보다. 뭐라고들 그래요? 하시던가요? 네? 뭐라고 하세요 집에서? 그냥 부모님이? 부모님 얘기 나오니까 울컥한가 봐요. 뒷다가 그냥 자주 연락하고 네. 네. 그리고 되게 부모님이랑 친하니까 그래서 네. 더 연락 올 때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. 네, 아마 멀리 있으니까 응원도 하시겠지만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맞아요, 네. 우리 레아는 어땠어요? K-POP 무대. 저는 이제 현장에 가면 선배님들이 이제 리허설 하는 모습도 보고 이제 무대 하는 모습도 보면서 와 그렇게 대선배님인데도 아직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아 저렇게 해야 저희도 잘 될 수 있겠다 맞아요, 맞아요. 많은 자극을 받고 왔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특별히 롤모델이 되는 선배들이 있나요? 그때 데뷔 때 말했었던 네. 에이핑크 선배님들처럼 네. 오래오래 갈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돌솥 비빔밥처럼 네. 좋습니다.